근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이게 지금 자기네들 자유로움을 휴먼 라이츠 해가지고 자기가 믿고 있는 사상, 자기가 살고 있는 삶 모든 게 다 합리하다. 새해 그 1월 1일이 되면은 산타모니카 유니버스 스튜디오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약간 조그만 퍼레이드 같은 게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 거는 솔직하게 진짜 이만큼도 안 돼요. 근데 진짜 그날 오면은 이 길이 완전히 그런 교인들은 새해를 다 교회에서 맞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길에서 하니까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때는 저도 여기 너무 놀랐거든요. 이 길 왔을 때 내가 처음 왔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뭐 사람들이 귀신같아. 근데 저거는 그냥 표준이에요. 그냥 기준. 뭐가 더 심한 것도 많고 뭐 가끔씩은 그 UCLA에서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 완전 벗고서는 뛰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 대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미주에 있는 웬만한 큰 대학교는 다 그게 존재해요. 동일한 날 시작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맨살로. 왜 벗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생들 때 뭐 자기 열정을 태운다고 이런 건데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씩 퍼뜨려주시고. 와 진짜 웃었다. 뭐 놀란 뭐 보고 놀란 뭐 보고 놀란 가슴 뭐만 봐도 놀란다고. 지금 가는데 가면 무슨 아까 저 사람들이 받았던 디저트 같은 거를 파는 샵이 아예 있대요. 예수님을 비하시켜서 거질적으로 묘사한 것들을 막 비난하고 묘사한 것들을 주로 파는 샵이 있대요. 그걸로 이동하고 있어요. 할리우드 나가요. 예상했던 대로 할리우드 곳곳에서 안 좋은 문화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중 한 가게로 들어가 보았다. 한쪽에는 티셔츠, 한쪽에는 문신 샘플들이 있었는데 해골, 악마 등의 끔찍하고 음란한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하하는 디자인도 볼 수 있었다. 이런 걸 문신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다 문신 샘플이에요. 문신 샘플에서 이거를 지금 몸에다 하는 거예요. 더한 거죠. 문신을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걸 해요. 근데 여기 보면 동일하게 존재하는 게 뭐냐면은 우상도 존재하고 예수님도 존재해요.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걸 다 반 뒤에 해골은 사실 사단을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 사단을 표징으로 나타내는 일들 그 악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헐리우드라고 하는 영화라고 하는 매체 산업으로 둔갑이 돼서 그것이 그냥 그래도 좋은 것처럼 그냥 하나의 문화의 흐름인 것처럼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에게 존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뉴에이지적인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예, 티셔츠에 해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해골 패션이 유행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던 곳이 디즈니랜드였다. 예, 다 그 패션도 있고 최근 들어서 더 많아진 이유가 UFC라든가 K1, MMA 예, 그런 것들 할 때 보면은 그거를 서포트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포트해주는 메이커들이 다 보면은 거의 그런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TV에 많이 나오고 그런 걸 입는 걸 많이 느꼈고 그 사람들도 이제 여행들처럼 되니까 결국엔 옷의 문화 밑으로 넘어가서 옷을 나중에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죠. 쾌걸은 이미 기본적인 그냥 무늬 중에 하나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무렇지 않은 문화로 된 것 같아서 너무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타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장식도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의 공간에서 곳곳이 숨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진짜 이게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서 아이들은 점점 이게 나쁜 것이 아니게 무덤덤하게 만들어버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사탄의 계획은 너무나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디자인이 있다. 십자가를 거꾸로 부러뜨린 듯한 이 모양이 바로 피스 심볼이다. 단핵을 상징하는 심볼을 만들기 위해 십자가를 원으로 둘러싸는 디자인을 고려했던 게 지금의 모양으로 디자인되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 그 뜻을 정확히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이 마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시작과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인식해 볼 때 쉽게 간과해서도 안 된다. 문화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는 때로 너무 관대하다. 그냥 모양이 이쁘네 이러면서 그냥 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고 다니고 자연스럽게 입고 다니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문화에 그냥 스며든 거야. 할로윈이 어느 순간에 그게 어떤 특별한 행사의 날이 돼가지고 단순히 그냥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사건 사고도 제일 많고 그때는 진짜 미국 땅 가운데 귀신이 제일 많을 때예요. 제일 많을 때 귀신의 영이 제일 많을 때 대학생들이 하는 뭐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 이거는 그 이상이에요. 막 노래도 거의 막 귀신 노래부터 해가지고 왜 죽음의 잔인한 노래부터 막 틀고 분장하고 있는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그날 사람들이랑 놀 때도 그게 다 인정이 돼요. 그냥 그 이상으로 해도 그 사람들은 그 날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게 어린 사람들한테서부터 계속 되는 거니까 여기는 진짜 어린애들부터 그 커스텀을 입히고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게 어릴 때부터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던 거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미국에서 그날 교회들이 하는 거 뭐냐면 할렐루야 날이라고 해가지고 그 귀신들 하는 그거에 정반대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날이라고 많이 그런 타이틀을 걸고서 교회에서 많이 공개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나눠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나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눠지니까 이 사람들은 왜 너네들 우리도 즐기는데 왜 니는 안 즐기냐 이러면 또 둘이 분리가 되고 네,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또 할로윈이라는 게 예전에 미국 안에서만 있던 건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놀이공사에서도 할로윈데이를 네. 따로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국에서도 이 커스텀을 가지고 와서 귀신처럼 입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날이 되게 조금 했던 거지만 몇 년 지나고 나서 지금 완전히 하나의 그냥 큰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 어른들이 장난을 좀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약간씩 마약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납치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납치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심지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완전 뻘개벗게 돼가지고 매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묶여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할로윈 데이는 고대 아일랜드 켈트족들이 믿었던 사마인 축제에서 유래되었다. 악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귀신, 유령 분장을 하던 풍습에서 시작되어 지금은 그 의미와 배경은 무시된 채 상업적인 문화와 결합된 단순히 즐기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최근 한국에서도 서구 문화에 대한 동경과 과도한 영어 교육 열풍, 상업성을 등에 업고 매년 점점 더 심각한 할로윈 문화가 이루어져가고 있다.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학원을 비롯해 호텔, 클럽 곳곳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즐기고 있지만 그 의미와 악영향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단순히 즐긴다는 의미가 예전에는 그냥 하룻밤 그냥 그 파티하고 마는 거였지만 지금은 보면은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곤란한 쪽으로 많이 갔죠. 그래서
이제는 좀 즐긴다라는 개념이랑 많이 벗어났죠. 도를 넘는다고 해야 되니까. 공교롭게도 종교개혁 일과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로 같은 날이다. 할로윈 데이의 모습을 볼 때 사단이 정복하기 원하는 날임에는 분명하다. 할로윈 데이도 해골도 분명한 영적 의미가 있다. 무조건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문화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끌어가는 것이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큰 그 나이트클럽에서 그 지금 드림센터에 있는 그 바리오십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연예인들 그 코리그래피를 많이 해줘요. 춤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걸 많이 해주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팀을 완성시켜서 그 팀이 처음으로 여기 할리우드에 와가지고 나이트클럽에 와서 그 스킷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죄지은 자들을 잘 살리시는 그 중에서 반 이상이 거기서 회개를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하는 교회가 조금씩 일어서고 있긴 한데 그 사람들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사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되게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백인들이 이제 다니는 교회, 미국 교회들은 이제 밖으로 선교를 나갈 수 없는 거에 있어서 처음에 멈췄다가 지금은 선교지를 아예 미국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교회 중 하나가 드림세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들을 데리고 와서 변화시키고 할리우드에서 술에 쩔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데 크리스찬들은 나이트클럽을 가서 전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직접 무대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되게 유명한 게 뭐 브리니 스피어스 이런 사람들 그 백댄서 그걸 다 만든 사람인데 거기 와서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바리워십을 했는데 솔직히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어왔는데 복음성가 이렇게 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세상적인 거를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사람들이 친근감이 생기게끔 그렇게 점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그런 팀을 완성시켜서 그 팀이 최근에는 이 할리우드 나이트클럽에 1년에 한 번씩 꼭 나가요. 예, 지금 많이는 못 나. 그런 걸 많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이제 커넥션도 있고 커넥션 있는 만큼 거기 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패션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사람을 세워줘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문화라고. 그것도 문화라고. 종교라고 쓰는데. 종교라고 말하진 않아요. 예, 근데 미국은 종교라고 안 하는 게 여기는 크리스천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교 거를 하든 힌두 거를 하든 아니 그게 무대에서 퍼포먼스 돼야 될 수 있는 거 그게 인증이 돼야지만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요번에 했던 거죠. 진짜 그 춤으로 다 해요. 그 춤 동작으로 그거 한번 보게는 것 같아요. 사단은 문화를 이용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시킨다. 문화로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문화를 역이용해 영혼을 살려야 한다. 문화는 충분히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그러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공식적인 파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때 말미에 우리가 무서웠지.